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뭐 굉장히 많은 생물, 고대 생물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공룡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룡은 이제 중생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생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중생대가 시작되는 것은 뭐 2억 4,500만 년이지만 공룡이 출현하는 시기는 그보다 조금 늦어서 한 2억 3천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 년 전의 지도인데요. 보다시피 오늘날 대륙과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죠. 이 대륙을 우리가 판지아 혹은 뭐 판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많은 척추동물들이 이 중생대가 시작되면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유류죠. 그래서 포유류의 조상인 그 최초의 포유류가 그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했고 거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다에 살던 해양 파충류도 마찬가지고 뭐 도마뱀, 뱀, 그리고 악어, 그리고 이미 멸종한 익룡, 공룡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생대가 시작되면서 처음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대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 거죠. 그리고 이 중생대 기간이 1억 8천만 년간이나 지속이 된 기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동물이었냐? 공룡이 어떤 동물인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해했었죠. 그런데 1923년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 팀이 몽골 고비 사막에서 공룡알 둥지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룡이 알을 낳는 파충류구나 라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사실 우리 공룡학자들은 공룡이라고 하는 것이 공룡은 뼈 화석으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공룡 뼈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공룡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여섯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 머리뼈가 줄어들고 또 앞발에 뭐 그 상박골 위에 어떤 근육이 붙는 근육이 발달했다던가 하는 것이 있는데 요 중에서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요 뒷다리 있는 부분들이 특징들이 공룡을 정의하는 특징들에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의 골반이 그 다리의 대퇴골의 머리가 골반에 끼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리 골반이 헤드가 골반에 꽉 끼어져서 다른 뭐 악어나 다른 원시적인 파충류처럼 다리가 휘어지지 않고 사람처럼 몸에서 다리가 직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특징들도 다 이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왜 공룡이 출현하자마자 공룡들은 이렇게 번성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 다리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우리가 화석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에 공룡 말고도 굉장히 원시적인 파충류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룡이 출현한 것은 약 2억 3천만 년에 처음 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환경은 어땠느냐?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뭐 복원도인데요. 그래서 이 공룡 외에 이런 원시적인 포유류형 파충류든지 아니면은 원시적인 다리가 휘어진 발목 관절이 원시적인 그런 파충류들이 있었죠. 그런데 공룡들은 다리가 직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뛸 수 있었고 그리고 빨리 뛴다는 건 굉장히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공룡들은 빠르게 이런 원시적인 파충류들을 대체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제안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환경이 공룡이 번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산소 농도가 우리가 고생대하고 중생대하고 커다란 대 사이에 대멸종이 있었죠. 그 멸종 시기에 산소 농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생대가 시작되던 트라이아스 기기에는 오늘날 산소 농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생명이 살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공룡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그러면은
뼛속에 기낭을 발달시켰습니다. 뭐 기낭 그러면 여러분 새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새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기낭이 있어 뼛속에 기낭이 있어서 계속 숨을 우리는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어야 되지만 새들은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실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공룡들도 뼛속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새인 두루미의 척추하고 그리고 마중가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등뼈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뼛속에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CT의 단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공룡들이 처음 출현하면서 그 당시 환경이 공룡이 살기 뭐 다른 생물들은 살기 어려웠던 그래 산소가 적은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나중에 어떤 얘기랑 연결이 되면 나중에 이제 공룡으로부터 새가 진화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밑받침이 이미 공룡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들은 트라이아스계에는 그렇게 거대하게 자라지 않았지만 쥬라기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지구를 뭐 점령하게 된다고 얘기할까요? 지구의 모든 육상 환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 환경에는 따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목균 공룡들도 자랄 수 있었고 백악기까지 성공적으로 지구상에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룡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룡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공룡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룡이 있어야지 어떤 공룡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공룡 탐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몽골 고비 사막에서 5년 동안 공룡 탐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왜 몽골이냐?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한 7배나 큰 나라지만 인구가 지금 300만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넓은 지역이 특히 고비 사막 지역에서는 뭐 유목민밖에 살지 않죠. 유목민도 거의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연사 박물관 팀이 1923년에 이곳에서 공룡 화석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인데 이 탐사대를 이끈 탐사 대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인디아나 존스의 그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낙타 150마리를 끌고 고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낙타 떼인데요. 이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공룡알도 찾고 프로토세라톱스, 오비랩터, 뭐 벨로시랩터 이런 공룡들을 처음으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규모 탐사가 이루어진 것이 폴란드 탐사였습니다. 폴란드 탐사는 1964년에서 71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탐사대를 이끈 것은 흥미롭게도 4명의 걸출한 여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과학자들이 기존의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공룡들을 몽골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타조 공룡이라고 하는 겔리마이무스나 뭐 이거는 이제 중생대 살았던 포유류입니다. 여기가 사람의 집게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대의 포유류가 얼마나 작은지를 아마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런 머리뼈를 수백 개를 찾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잘 알려진 그런 화석이 파이팅 다이노소라고 해서 그 벨로시랩터하고 프로토세라톱스가 싸우다가 그대로 모래폭풍에 갇혀서 죽은 그런 화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은 게 그 데이노케루스의 앞발인데 이 앞발 길이만 2.4m가 되는 이런 거대한 공룡을 찾았죠. 그런데 이 앞발만 찾았기 때문에 이 공룡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해드리고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사실 저 같은 공룡학자면은 공룡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1996년에 처음 몽골 탐사를 갔었는데 딱 10년이 걸려서 제가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는데 그 기회는 우리나라 샤오 남측 간척지에서 공룡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화성시 지금 고정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공룡알 둥지고요. 이 공룡알이 지금까지 여러분 조그만 섬에서 한 2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룡알이 한 네 종류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당시 공룡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집단적으로 알을 낳은 집단 산란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이쪽 그 화성에다가 공룡 박물관을 짓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짓려면 공룡 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룡 뼈를, 우리나라에서 공룡 뼈가 잘 안 나오니까 공룡 뼈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고, 그게 제가 그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코리아 몽골리아 인터내셔널 다이너소 프로젝트인데요. 한 5년간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하고 몽골 고생물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난 5년간 탐사를 했고 지금까지도 고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총 267개의 석고 자켓하고 125개의 박스의 그런 표본들을 우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화석들은 뭐 타르보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데이노케이루스, 뭐 용광류, 후두리, 뭐 다양한 이런 화석들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이거는 이제 용광류 화석이고요. 이게 대퇴골인데요. 굉장히 큰 그런 목긴 공룡이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 몽골이랑 협약을 맺은 다음에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화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데이노케이루스에 관한 그런 연구인데요. 이 그림은 아까 보셨듯이 이 그 데이노케이루스의 앞발입니다. 이 1965년에 그 올스몰스카라고 하는 폴란드 학자가 그 몽골 고비 남고이 상황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 당시 발굴의 현장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어깨뼈하고 앞발밖에 없었죠. 그래서 65년에 발견됐지만 1970년에 데이노케이루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손이라는 그런 학명을 가진 그런 공룡의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이분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데이노케이루스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죠. 이게 도대체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발 길이가 1m인데 얘는 앞발 길이가 2.6m면 도대체 얘는 얼마나 큰 공룡인가, 뭐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2009년에 드디어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이 화석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었던 논문이죠. 50년 만에 그 정체가 밝혀지는 공룡이었기 때문에 네처지에 그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처지에 논문이 실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부터 관심을 받았어요. 네처지의 홈페이지에서 헤드라인으로 떴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그 당시에 발표된 839개 논문 중에서 19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은 그런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룡 학자들이 어떤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이런 메시지도 보냈는데, 이 스티브 브루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공룡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Nothing shocked with me, dinosaur anymore.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특이한 공룡을 앞으로는 더 볼 것 같지 않다라는 멘트를 했고, 달라 젤레니스키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내 어렸을 때 꿈이 사라졌다. 내가 어렸을 때 공룡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데이노케이루스의 커다란 앞발을 보면서 저 공룡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 꿈이 없어져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복원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CG 만드는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복원도입니다. 이 공룡의 특징은 바로 이 등에 난 굉장히 높은 긴 신경 배돌기에 있어요. 척추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공룡이죠. 얼굴은 작고요. 그래서 이 특이한 이 긴 그 신경 배돌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골반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앞쪽 무게가 굉장히, 앞발이 크고 하기 때문에 앞쪽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교의 다리처럼 이 높은 뉴럴 스파인들이, 신경 배돌기가 앞에 있는 그런 몸무게를 당기는 그런 지지점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노케이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요새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공룡 연구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새는 공룡인가?
새는 공룡 이름에 뭐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가 공룡이냐?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되어야 했나? 이 말은 사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조새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새 화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새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깃털이 있고 날개가 있으면서 두 발로 걷고 온열 동물이고 알을 낳는 척추 동물이다. 이렇게 새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 포유류는 깃털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새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 약 만 종 정도의가 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포유류가 지구상에 몇 종이나 있는지 아세요? 한 6천 종 정도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실 조류가 우리 포유류보다도 더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바로 깃털입니다. 지금 깃털이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새가 아닌 동물이 있나요? 네. 없죠? 예. 네. 그래서 깃털이라고 하는 건 새를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근데 사실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견됐느냐?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1861년에 독일의 졸레노펜 라임스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암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깃털 자주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깃털 화석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 그러면 이 지층의 나이가 1억 5천만 년 전의 지층입니다. 아 그러면 1억 5천만 년 전에 벌써 새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깃털 화석을 보게 되면 현생 깃털 화석하고 똑같습니다. 기축이 있고 뭐 잔가지가 잔 깃털이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기에도 똑같죠? 예. 그래서 깃털이 있다는 것은 새 화석이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시저새가 발견이 됩니다. 이 같은 장소에서 졸레노펜 라임스톤에서 그게 맨 먼저 발견된 거는 이제 런던 표본이라고 하는 시저새가 발견이 됐어요. 아 이게 이제 시저새를 이제 그 복원해서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얘가 살아서 화석이 돼서 묻힐 때는 이런 자세로 화석이 됐겠죠. 뭐 여기에 뒷다리가 있고 앞다리가 있고 뭐 깃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 뼈를 보게 되면은 사실 얘가 새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현생 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비둘기 골격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시조새예요. 그런데 시조새의 입안을 보게 되면 이빨이 있습니다. 오늘날 새의 이빨이 있나요? 부리 안에? 이빨이 없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보통 우리 치킨 먹을 때 맛있는 부분, 윙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손가락이 발달했냐고? 손가락이 융합되어 있죠? 반면에 시조새는 손가락 끝에 손톱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꼬리도 굉장히 길고요. 현생 새들은 꼬리가 짧은데 반면에 또 가슴뼈, 날개에 필요한 이런 커다란 이제 흉골이 있는데 시조새는 또 흉골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또 학자들은 실제로 얘들과 날할 수 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시조새의 골격을 보게 되면은 현생새와는 너무 많이도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조새의 골격은 사실 공룡의 골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룡과 새의 관계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헉슬리는 이제 찰스 다윈의 동료였죠. 그래서 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화석이다. 즉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 되는 화석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우여곡절이 있다가 이러한 논의가 다시 언제 시작이 됐냐 그러면은 1970년에 예일 대학에 있는 존 오스트럼 교수가 어떤 공룡을 발견을 하냐 그러면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공룡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데이노니쿠스의 골격이고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게 시조새의 골격이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기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예, 앞발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이빨도 있고 뒷다리도 상당히 길고 발톱도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오스트롱 교수는 이 시조새하고 데이노니쿠스의 골격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100가지가 넘었어요. 그때부터 공룡의 연구에 대한 붐이 갑자기 확 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한 30년 동안 넘게 우리가 이 공룡과 새의 관계를 쭉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얘기를 말씀드리면 공룡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새와 비슷한 특징들을 너무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즉 직립을 했죠. 대부분 우리 포유류 조상은 어떻죠? 사족 보행을 했죠. 두 발로 걷지 않았는데 공룡들은 두 발로 걸었어요. 이족 보행을 했고요. 다음에 이족 보행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앞발이 자유로운 거죠. 네, 앞발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앞발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앞발이 뒷발 대 앞발의 그 길이를 비교한 그림인데 앞발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더 진화된 육식공룡에 와서는 이 손목 관절뼈가 뒤로 젖힐 수 있게끔 반날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들처럼 이 손목을 뒤로 이렇게 해서 날개를 접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점 이런 특징들이 이 공룡들이 진화된 공룡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깃털이죠. 아, 깃털이 그러면 새는 분명히 깃털이 있는데 공룡 깃털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깃털이 갑자기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펑 하고 나왔을까? 아,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깃털의 전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조가 처음 어디서 발견했냐 그러면 중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중국의 여기에는 요녕성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서 1996년에 화석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게 10cm 스케일이니까 그렇게 큰 그런 공룡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룡에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게 털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확대한 사진인데 처음으로 공룡에서도 이런 털 구조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포유의 털이 아니고요, 원시 필라멘트형의 그런 털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공룡 새가 60억년도 진화되게 나왔기 때문에 60공룡에서만 깃털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초식공룡에서도 이런 필라멘트형의 이런 털이 있고 더 원시적인 뭐 조반유공룡에서도 이런 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거의 모든 공룡들이 종류는 틀리지만 다양한 형태의 깃털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깃털이라는 게 처음에 날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체온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서 색을 보이거나 그런 용도로 먼저 출현을 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마이크로랩터라고 하는 그런 그 공룡이 발견됐는데 이게 마이크로랩터 공룡인데 이 공룡은 보통 새처럼 앞에만 깃털이 있는 게 아니고 뒷다리에도 깃털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석은 굉장히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도대체 새가 어떻게 날게 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옛날에는 새가 땅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하늘을 차고 올랐다는 그런 그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서 활공을 하다가 날게 됐다는 트리다운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키오트릭스뿐만 아니라 여기 그 마이크로랩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랩터의 그 뒷다리 깃털뿐만 아니고 뭐 안치오니스나 아키오트릭스나 이런 원시 그런 그 조류에 있어서도 이 뒷다리의 깃털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의 날다람쥐처럼 맨 처음에 하늘을 날게 되는 방법이 나무에 올라가서 활강을 하다가 이런 뒷다리 깃털이 이제 없어지고 긴 꼬리 깃털도 없어지고 이제 활공이 아닌 가슴뼈를 확장시켜서 강력한 날갯짓에 의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문제가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새는 온열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병아리를 만져보면 따뜻하죠. 그래서 따뜻한 그런 항온 동물인데 뭐 공룡은 파충류 아니냐. 파충류는 그러면은 변온 동물이어야 되는데 그럼 뭐 얘네들의 공룡의 그런 피는 따뜻했냐 차가웠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최근 연구에 걸과하면은 우리가 찬 피 동물이냐 따뜻한 피 동물이냐 보다는 우리가
이게 항원동물이냐 변원동물이냐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신진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사이언스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되면 공룡들은 중원동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원동물도 아니고 완전히 항원동물도 아닌 중간. 그런데 지금 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어류니까 이게 사실은 변원동물이었는데 불구하고 신진대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원동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룡에 대한 이런 피지올로지나 생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룡이 연구할 게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룡의 그 위치가 분류학적으로 애매하게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척추동물을 나눌 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다섯 개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류라는 것이 이런 파충류나 포류류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커다란 그룹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공룡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라는 것이 공룡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류는 파충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공룡은 파충류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파충류 조류란 말을 쓰지 않고 조류하고 파충류를 합한 용어인 소롭시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캐나다의 그 터키 그러니까 농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 터키 떼가 아니고 공룡 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해를 좀 하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연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